부탁드리면 좀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진행이 앞서서 유튜브가 갖는 의미가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특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유튜브가 갖는 의미는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언론과 왜곡되어 있는 아주 그것도 극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을 전하는 이런 하나의 소통의 채널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그걸 저쪽에서는 또 가짜뉴스라고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특히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젊은, 이 자리에서도 젊은 유튜버 세 분을 모셨습니다만은 젊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 이 가치,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런 싸움에 나서주신 이런 점에서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계 라운드로 끌어가면서 유튜버들 정말로 나라 걱정하고 이 정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정말 작심하고 토로하는 이런 기회, 장으로 한번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한다는 말씀드리고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영 유튜버들의 말씀 듣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사 말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앉아서 해야지 어울리는 것 같죠?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영 유튜버 작심토로 한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지난번에 우리 패스트트랙 정부에서 우리 당의 이야기를 흔히 얘기했는데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 규제가 뭔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 아닌 뭐냐, 자유한국당은 아니 있느냐, 또 공수처는 뭐냐,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한국당 아니 뭐냐 이렇게 자꾸들 패스트트랙은 또 뭐지?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도 도대체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것도 좀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 정말 대한민국 뉴스를 안 본다고들 많이 느끼세요. 시청률이 진짜 또 반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공중파 뉴스가 1%대인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기존의 방송이나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버들이 나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재밌으신데요. 유튜버 이름이 대한민국 청와대 박준혁 우리 유튜버님 또 영폴리 임승호 유튜버님 김거희 TV의 김거희 유튜버님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뉴스가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장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걸 좀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 거고 근데 뭐 청와대나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또 하시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 당이 조금 잘못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 대신해서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작심 토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에 대해서도 쓴소리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도 고쳐가겠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작심 토크 해주시면 저희도 잘 듣고 우리 당도 또 더 젊게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 오면서 뭐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수많은 언론과 또 이제 뭐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다 다뤘을 텐데 그것보다도 청년들이 받는 느낌, 그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래 주변을 얘기를 듣고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말 그대로 청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거법을 이용해서 투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없는 것을 나 같은 청년이라도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어떤 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뭐 더불어민주당이 한걸 주장하는 건지 그걸 좀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패스트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 없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국회는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뭐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나 의원님께서 그 우리는 우리 밥줄을 줄이자는 게 우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제일 사실은 와닿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돈, 세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분들이 아 우리는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수 줄이자라고 이제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아예 물론 이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진짜 그럴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어려운 얘기보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도 어려운데 우리도 양보해서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참 와닿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독재라는 단어가 크게 또 공감을 못 주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그 뭐 전 세계 유례 없이 여야 협상 없이 선거법이 통과된 것은 독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와 뉴스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자유롭게 다니고 있고 내가 자유롭게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무슨 이게 독재냐 라는 생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양보하는 모습 뭐 우리 밥그릇을 내놓는 모습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도 아니 고위공직자 비리 잡겠다는데 그걸 왜 받냐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라는 사법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좀 더 그 개선을 해야지 새로운 기관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기관에 또 앉아있는 사람 다 월급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려운데 또 국민 세금 또 쓴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문제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논의가 되는 걸 보면 상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도 선과 악의 구도로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를 설치하는 걸 찬성하면 절대 선이고 만약에 그걸 반대하면 그거는 반개혁 세력이고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의 구도로 가져가려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선거제도는 무조건 악이고 절대 악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리자는 것은 무조건 선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설문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2위 이하를 찍은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그냥 선거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 당연히 찬성을 하게 될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제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찬성이 더 높다고 여론조사가 나가게 되면 또 그 여론조사를 본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니까 좋은 제도겠지 라고 하고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장단점이 있고 지금의 단순 다수제 같은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절대선, 절대악이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표, 그러니까 버려지는 표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겠죠. 하지만 그 비례대표제 자체를 좀 봐야 됩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 국회로 들어왔던 의원들, 과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현 의원, 민주당의 임수경 전 의원,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비례대표제 자체가 지금 정당에서 거의 밀실공천 수준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러한 비례대표제 자체를 개혁하는 것을 논하지 않고 비례대표제를 그냥 늘리자. 왜냐하면 사표가 없으니까 이것은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청년들 너희한테도 좋은 거다. 비례대표제 통해서 국회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저는 청년들을 더 우롱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정당 활동을 몇 번 해봤지만
정당 활동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의 정당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시간 많고 돈 많은 청년들이 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늘리게 된다면 이처럼 돈 많고 소위 우리가 금수저라고 불리는 그러한 청년들만 비례대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일반적인 평균적인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청년들을 더 우롱하고 청년들을 더 비난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굉장히 좋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영어다 보니까 일단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치기 통과라고 해야지 맞다. 이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날치기다. 근데 패스트트랙을 처음 만들 때 취지는 이랬어요. 뭔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민생 법안들, 말하자면 별로 이견이 없는 이런 법안들도 여기서 잠자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상정을 해서 좀 빨리 치워내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취지는 아주 좋았죠. 이런 취지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취지와 다르게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를 자처하는 이 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좀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이 취지를 뒤집어서 이렇게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게 취지가 좋아서 좋은 법이 나오지 않는다. 취지는 좋았지만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법을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아름다운 모양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요. 취지는 다 좋아. 뭐 최저임금 뭐 올리는 거 취지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렇게 악용될 소지를 왜 몰랐는가. 만약에 이게 뭔가 정치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악용될 것도 예상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 뭐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런 것만 패스트트랙 올릴 수 있다라고 하든가 이런 다양한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들도 나름대로 있어요.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라고 떠들면서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 법안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에게 더 큰 제왕적 권력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을 그야말로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검을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문재인은 제왕 플러스 제왕이 돼서 그야말로 모든 사법부를 쥐어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이것 더하기 이 공수처의 임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6, 7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되면은 이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내려가서 우파 정부가 들어선들 이 공수처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치하에 남아있을 것이 뻔함으로 그 다음 정부가 우파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이미 사법부 다 장악돼 있고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면 국무총리가 뭐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뒤에서 칼을 들이밀 거란 말이야. 야 너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네 털 거야 이렇게 할 것이고 경찰이 말을 안 들으면 말 그대로 뭔가 말이 되든 안 되든 우겨갖고 집어넣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당들이 있고 매우 반대하는 당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볼 때 야 이건 우리 정당이 좀 유리해 이런 반대를 하는 것이고 우리 정당이 유리해 하면은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생 법안이 아니고 이견이 굉장히 대립되는 법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전 또 이 와중에 좀 설전 좀 해야겠어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아니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쉬운 게 사실은 선거법이 저희가 이제 270명을 줄이는 것, 그거는 10%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선거제라는 건 대표성과 비례성의 두 가지라는 큰 제도를 충족하는데 이 대표성을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이고
비례성은 결국 비례대표로 나옵니다. 근데 이 대표성은 우리가 10%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없애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대표성은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왜 비례대표를 줄이자? 비례대표는 원래 직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밀실공천을 하면서 직능을 대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를 낼 때 일종의 그런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추세를 보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 비례성은 공천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대통령 이게 그래서 이 비례대표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독일하고 뉴질랜드만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는 41% 대통령이 100%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제나 이런 식으로 가서 잘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 정당을 출연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제랑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표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렇다면 이걸 의원내각제로 고치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게 저희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10% 줄이자니까 어깃장 돌려고 진정성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정말 고민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앞으로 많이 홍보해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공수처는 아까 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은 대통령 측근 비리가 제일 수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뭐 판사, 검사들의 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도 있지만 근데 대통령 측근 비리를 공수처에서 전속반할이에요. 검찰, 경찰이 하지 못하고 그건 몽땅 공수처에서만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서 정말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측근의 범죄는 은폐하게 되는 은폐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세금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 전 이 기회에 선전 다 했으니까 패스트 트랙도 아니 유튜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라든지 이런 법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유례 없는 선거법을 올렸으니까 엄청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우리